우리가 이 자리 모인 이유가 정치에 관한 세대 간의 그 생각을 공유하고 이해하려고 이제 사실 모였거든요. 아무래도 세대별로 정치에 관한 생각이 다들 다를 것 같습니다. 수윤장님도 그 학창시절에 총학생회장을 하신 것 같은데 당시 청년, 그 당시에 청년 정치란 무엇이었습니까? 그 내일이 60항쟁 36주년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당시였거든요. 그때는 제가 그때 구호가 독재타도였잖아요. 보훈철폐, 독재타도, 직선제 진치 이거였거든요. 36년이 지나고 나서 제가 검사 독재를 처음 이상한 기시감이 드는 거예요. 난 너무 늙은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세상이 여러 번 바뀐 것 같은데 세상이 제자리에 있는 건가? 아니 도로 뒤로 가는 건가? 이런 이 절망감을 느낄 수 있을 만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독재타도죠. 검사 독재타도를 외쳐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뭐 우리 사회는 조금씩 앞으로 나가고 있고 앞으로 가다 뒤로 갈 수도 있지만 역사의 방향은 앞으로 가는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는 어쨌든 독재 정권과 싸워야 된다 생각하고 독재 정권과 싸우는 한 사람으로서 했었는데 그게 뭐 정치가 어떻다라고 얘기하거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었는데요. 그때는 시대가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저는 그 시대의 요구에 따라서 청년으로서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제가 뭐 이 정치를 하고 정책 발언을 하고 또 이 당선이 되기 위해서 새로운 정치를 꿈꾸면서 이런 활동을 하는 것 또한 지금 시대에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의 수단이 뭐 구청장이기도 하고 국회의원이기도 하고 그런 거라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뭐 이렇게 권력에 대응하신 것도 좀 많이 하신다고. 그러다 권력도 좀 가져야죠. 네. 또 싸우려면 그러니까 싸우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힘을 가지기도 하고 물론 그 권력이라는 권력이 아니라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권력과 싸우면서 싸우기 위한 권한을 가지기 위한 선거도 하는 것이고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 젊은 청년들이 생각하는 지금 정치는 뭐죠? 이게 뭐 아마 여기 계신 좀 젊은 분들의 생각도 되게 다를 것 같아서 일단 저는 뭐 예전에 딱 그 성은숙 위원장님 싸우던 시절에 이 모여서 민주대 독재 이렇게 큰 틀에서 싸웠다면 지금은 정보 유통 창구라든지 아니면 그냥 아예 뭐 자주 가는 플랫폼이라든지가 너무 파편화돼가지고 혹은 뭐 유튜브를 본다 해도 그 안에서도 세계가 완전 다르고 제가 실제로 10대 초중고등학교 강연을 다니면서 느낀 건 한 반에 있는 친구들 예전에 비슷한 정서를 공유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완전히 그 난이더라고요. 그렇다는 것은 한 반에 있는 청소년들도 함부로 싸잡아서 규정 짓기가 어려운데 더 큰 폭의 정치라는 거 어떻게 싸잡을까? 그래서 기존의 이 정치에 익숙한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이런 거야. 그래서 자꾸 큰 거. 물론 이제 큰 게 의미 없다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마치 그것만 하면은 사람들이 올 것처럼 생각하는 그게 저는 꼰대 정치라고 보고 그냥 누군가는 예를 들어서 제가 게임 사례 많이 드는 게 게임의 여러 가지 불공정 이슈 때문에 분노해서 막 트럭 시위 보내고 그러면서 정치랑 연결되어서 보는 분도 있고 노동 시간 때문도 있고 이게 완전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정치에 다들 관심 갖고 있는데 여의도 정치에 관심을 좀 덜 가지거나 불신을 하고 있다 해서 요즘 것들은 뭐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라든지 혹은 뭐 영상으로 정보를 접하고 그 영상 리터러시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예전보다 책을 안 읽는다고 뭐 문맹률 얘기하면서 멍청하다든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냥 무시하고 뭐 어떤 결과도 얻을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다 관심 많고 뜨겁다. 근데 그 뜨거움을 어떻게 우리가 끌어모을 거냐 하는 고민은 여의도에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죄송한데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정말 재미있는 게 예를 들면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제가 학생운동을 했던 소위 80년대 학번은 대학 졸업할 때쯤 다 운동하던 아들은 공장으로 가야 돼. 이랬어요. 소위 말한 현장으로 가야 돼. 대학을 졸업하고 나니까 이제 나중에는 다 지역으로 가야 돼. 그래서 지역에 뭐 어떤 뭐 단체 활동을 하거나 시민단체 활동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제가 정치를 시작하러 이제 딱 시작하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각 마을에 있는 관변단체에 들어가야 돼. 새마을 분여에도 들어가고 뭐 무슨 모임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이런 관변단체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활동을 해야 돼 이러더라고.
근데 지금은 그런 게 크게 우리 정치에 작동하는 공간이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하냐면 사이버상의 커뮤니티나 각종 어떤 이 온라인 모임이나 이런 데를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소위 말하는 그 한 20년 전에 그런 걸 주장했던 분들은 여전히 관련단체 들어가서 활동해야 돼. 뭐 어디 들어 학교 운영에 들어가서 활동해야 돼. 이것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론이 형성되고 국민들의 의견이 모아지는 다양한 이런 의견들이 모아지는 공간은 따로 있는데 여의도 정치인들이 바라보는 민심의 형성은 다른 곳에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의 간극도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문화 지체가 이런 데서 오는 거죠. 현재에서 오는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인투이션이요. 네. 아무래도 저 세대가 처음 시작하는 그 세대들이 이제 자라는 환경들에 따라서 소통하는 창구가 다 다르다 보니까 빨리빨리 그 소통 창구들을 따라가야 되고 그래서 또 그렇게 해서 정치를 또 해야 되거든요. 공부해서 따라와야죠. 정치인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네, 열심히 공부해서 따라와야죠.